나오겠습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주시고. 얼굴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. 불편해요. 놀라지 마세요. 잘 받으시고요. 코로나 검진은 뭐 잘 저 음성으로 나올 테니까 좀 하시고. 박수 받아야 되나요? 나랑 이제 엄마 아빠 다 저도 가족들이 한꺼번에 확진돼서 지금. 개개인 사정을 보려면 뭐 너무 안타까워서. 아, 네네. 그죠? 이건 뭐 대개 이분들이 치료하는 데는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? 평균적으로 10일 정도. 10일. 네, 아, 10일 정도. 네. 치료하시면 되게 완치돼서. 네. 나가시고요. 네네. 뭐가 제일 힘드신가요? 그래서 대개 저 교대 근무하시죠? 아, 네네. 저희 강사하고 있고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좀 안 좋아지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많이 입원하게 되십니다. 네, 처우라든가. 네, 이렇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. 네.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. 네. 환자. 이 마음도 천사시네. 네. 최근에 확진자 수가 특히 갑자기 더 늘어나서 아마 병원의 업무도 갑자기 더 늘어나고 특히 아까 제가 만났던 간호사 분들도 뭐가 늘어나서 아마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.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정부로서는 하여튼 코로나 확진 이제 치료라든가 또는 선제 검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제가 현장에 와서 혹시 현장에 어떤 그런 의견을 좀 경청을 해서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특히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구할 것이 없는지 방역 상황에 대해서 조금 뭐 의견을 주시고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정부의 건의드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귀담아 듣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